치킨 기프티콘 이런 거는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뭐해요. 그냥 남자친구가 먹을 밥을 한번 산 거죠. 먹고 잊어버리는 용도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남자친구 선물 추천이잖아요. 집들이 선물 같은 선물보다는 기억에 남고 항상 지닐 수 있는 선물. 그 중에 센스 있고 고급스러운 선물 같이 골라줄게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품 중에 그렇게 고가가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핸드워시. 센스 있는 선물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숄프도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품에도 꿰뚫고 있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화점 1층을 지나가다가 이솝 매장을 딱 보더니 갑자기 저기 들어가자 이러더니 막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다가다 이 제품을 봤는데 되게 호감이 있고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고 싶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은 남자들도 이솝이라는 브랜드는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화장실에 비치해두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이기 때문에 쓸 때마다 아 이거 내 여자친구가 선물해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보이드 샤넬. 자, 요즘에는 20, 30대의 명품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웬만하면 남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드 샤넬의 모델이 이동욱 씨가 하셨었죠? 저는 그때 그 보이드 샤넬의 이미지랑 너무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이드 샤넬의 병 디자인을 보면 진짜 뭔가 너무 세련되고 멋진 남자친구 그리고 섹시하기까지 한 그런 이미지가 딱 디자인에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남자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탁 샤워를 하고 나와서 바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섹시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딱 봐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보이드 샤넬 추천드립니다. 제가 샤넬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백화점 카드로 5%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에서는 5% 할인이 안 됩니다. 꼭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선물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해주시거든요. 요거 하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남자친구의 소중한 촉촉한 입술을 위해서 보이드 샤넬 립밤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세트로 넣어주는 것도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모이스처라이저 하나만 발라도 되긴 하는데 남자친구가 좀 얼굴에 유분기가 많고 피지가 많이 생성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나절만 지나도 얼굴이 엄청나게 번들거리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거나 이럴 때 너무 내 얼굴에 기름이 묻어서 데이트 후에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너 너무 헤어에 에센스를 심하게 바른 거 아니니 머리가 너무 떡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커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있으시다면 보이드 샤넬 안티 샤인 로션. 안티 샤인, 너무 빛나는 거를 억제해준다. 피지 조절 로션인 거죠. 이 속옷 선물이야말로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잖아요. 남사친 여사친끼리 속옷 선물하는 거는 좀 상도가 아니잖아요. 나의 남자친구에게 나만 할 수 있는 남자들이 가장 평소에 선호하고 가성비가 좋다 생각하는 브랜드가 바로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여기에 드로우즈 팬티를 정말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브랜드는 마트에서도 세일로 1+1 세트 구성으로 해가지고 엄청 세일을 왕창 할 때가 있어서 그거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특별하게 선물하는 용도로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은 좀 없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그냥 마트에 자기가 스스로 놀러 갔을 때 사는 브랜드고 여자친구가 선물해주는 속옷 브랜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빈 클라인이 되면 이제 남자친구의 속옷 서랍장에 마트에서 산 팬티들 요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케빈 클라인. 얼마나 아껴서 입겠습니까? 데이트하는 날 챙겨 입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네요.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가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마숄프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케빈 클라인 드로즈 팬티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거 됐고 나는 그냥 코데즈 컴바인이 제일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같이 있을 때 이거 사줄게 이렇게 하면 못 사게 하고 몰래 사서 이렇게 탁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를 마숄프가
친구가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손으로는 CK 드로즈 팬티까지는 잘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친구분들도 남편분들도 아마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자기가 돈 아까워서 못 사는 케빈 클라인 팬티를 선물해준다. 케빈 클라인 그 밴드에 이름이 있잖아요. 디자이너 케빈 클라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케빈 클라인 디자이너의 딸이 자기 남자친구와 이제 무흐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 아빠 이름이 새겨진 팬티를 딱 입고 있으니까 너무 화들짝 놀랬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합니다.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은 명품을 더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상위 버전의 알마니 드로즈 팬티가 있습니다. 네, 알마니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케빈 클라인 이 적혀있는 밴드를 노출해서 바지를 입는 패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마니부터는 좀 노출하지 않나요? 알마니의 상위 버전은 톰 포드 속옷 라인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 또 톰 포드까지 선물해 주실 수 있겠죠. 아니 정말 남자친구나 남편 선물을 할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남편분들 선물은 더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를 골라서 선물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일상을 365일 24시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숄프도 요거를 좀 가지고 싶어 하긴 했었어요. 알고 있는데 안 사줬었거든요. 근데 요거 준비하면서 한번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사러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올 이 제품은 아니고요, 다음 제품인데 일단은 더 저렴한 버전으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샤오미 면도기. 아, 이 제품은 38,000원이네요 그럼 이소 팬드워시랑 약간 비슷한 가격인가 봐요. 정말 작고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도 얄쌍한 디자인이라서 편하고 휴대용이니까 차 안에 두었다가 갑자기 급할 때 면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너무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남자들의 로망인 면도기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브라운 면도기도 시리즈별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저는 이왕 사주는 거면 좀 좋은 걸 사주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나인 시리즈를 사줄 것 같아요. 이 나인 시리즈가 300억 판매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완전히 프리미엄 면도기인데 매일 아침 정교하고 부드러운 최상의 면도 경험이 필요한 사람,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어디서든 빠르고 완벽한 면도가 필요한 사람,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자극 없이 편안한 면도가 필요한 사람, 골든 티타늄 코팅 트리머가 달려있고 밀착력과 내구성 모두 극대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사랑스러운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위해서 브라운 면도기 하나 선물해주면 남자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가격이 그렇다 하면은 5시리즈도 있고 3시리즈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숫자가 내려갈수록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더라고요. 자기 예산에 맞게 골라서 선물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 요거는 저한테 어울리는 선글라스라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남자분들도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 좋아하더라고요. 20만원대부터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는 시작되기 때문에 잘 골라서 구매를 해주면 명품만큼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런온이라는 드라마에서 신세경님이 썼던 릭이라는 요 제품도 괜찮을 것 같고 남자친구의 얼굴형 그리고 뭐 코의 길이, 코의 넓이 이런 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걸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남자친구랑 백화점에 갔다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쓴 걸 보고 어 그거 잘 어울리네 하고서 다 외워뒀다가 선물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젠틀 몬스터에서 아, 내 남자친구한테 어울릴 것 같다라는 선글라스를 내가 고른 다음에 포장을 할 때 교환권을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에어팟 프로. 원래 에어팟이 있는 남자친구, 있는 남편도 에어팟 프로가 없다면 선물을 해주면 정말 정말 좋아할 겁니다. 남자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패션용품, 뭐 뷰티용품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전자제품 카테고리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애플 제품들 중에서 이름 뒤에 프로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일반 제품들과 또 다른 상위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기능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가격 차이도 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직 에어팟 프로가 없다 그러면 에어팟 프로를 선물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남자친구가 애플워치가 있다
싶다 그러면 스트랩을 선물로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마숄프의 생일에 애플워치를 사줬잖아요. 근데 마숄프가 그 기본 스트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애플워치 스트랩 사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항상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사준다 그러면 맨날 싫대요. 그 자기 진심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미안해서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실버 컬러의 금속 스트랩을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 스트랩을 한번 리스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내 남자친구가 아직 애플워치가 없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애플워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선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시 아이패드.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겠죠. 아이패드는 그럴 것 같아요.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로 영화를 보거나 일을 할 때도 아이패드는 누구에게나 있으면 유용하죠. 아이패드를 선물 받았다 상상해보세요. 누구나 행복해할 것 같아요. 짜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요 라인은 마숄프가 가지고 있던 향수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존 바바토스? 요 브랜드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존 바바토스. 저는 남자들은 거의 다 불가리 뿌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마숄프도 요 불가리 요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겐조 불가리의 아쿠바. 요거는 마숄프가 갑자기 홀린 듯이 이솝에 딱 들어가서 요 제품을 갑자기 사더라고요. 네, 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향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싹 치우고, 제가 또 엄청난 예민한 후각의 소유자 바로 개코 이유 선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나올 제품들은 제가 직접 다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의 브랜드의 직원분께 남편 선물을, 남자친구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추천해주신 제품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해주신 제품들 중에 저의 원픽을 또 하나 골라볼게요. 크리드 어벤투스. 이 어벤투스는 시트러스 프루티 우드 계열이거든요. 성공을 기원하는 향으로 클래식한 신사와 현대 남성의 고급스러움이 함께 전달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블랙커런트, 자스민, 앰버그리스. 제가 이 향으로부터 느껴지는 이미지는 머리고 젊고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다 뿌릴 수 있는 한계가 없는 향이다? 너무 아저씨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무겁고 진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움 안에 있는 약간의 청초한 섹시함. 크리드의 향수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속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버 마운틴 워터. 이름 자체가 눈이 덮인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뭐 애비향이야 뭐.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향수입니다. 남자친구한테 혹은 남편한테 사주고 나도 같이 뿌릴 수 있는 향수. 알프스 산맥의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와 산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의 깨끗하고 청아한 느낌을 표현한 향수입니다. 블랙커런트, 그린티, 샌달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꽃향기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향으로, 어벤투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향긋한 느낌의 향기예요. 요 두 가지가 다 깨끗하고 청초한 누구의 이미지 같다고 할까요? 약간 송중기님? 박보검님? 제가 봤을 때 우리 마숄프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걸 준비하면서 아, 마숄프한테 평소에 그냥 이벤트 안 할 때도 이렇게 탁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제품들 몇 개가 이렇게 탁 추려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베티베 우드 프레쉬 계열이고요. 프랑스 남부의 따뜻한 햇살과 베티버 사이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풀내음이 느껴지는 프레쉬한 향. 첫 향은 정말 풀냄새가 이렇게 나고 싱그러운 향이에요. 소개해드린 세 개의 향수 중에 가장 좀 자연스러운 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루이비통 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아주 편해 보이는 팔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실버로 참이 달려있는 이 팔찌를 다시 한번 껴봤어요. 왜냐하면 마숄프랑 커플 팔찌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캐주얼할 때 팔찌 딱 해주면 감각적인 느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잘 모르는 디자인의 제품인데 이거는 나의 센스로 내가 딱 골랐지 막 이런 느낌.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루이비통에 들어온 김에 또 한 가지의 카테고리를 제가 봤어요. 바로 루이비통 키링! 여러 가지 키링이
있고요. 39만 원부터 50만 원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남자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루이비통 키링이 39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야, 루이비통에도 이런 패션 용품들 중에 39만 원짜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괜찮은데? 자동차 있는 남자친구에게 선물해 주면 될 것 같네요. 프라다 키링. 다양한 디자인의 키링들이 있고요. 앞에 있는 프라다 키링은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뒤에 그냥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젊은 남자분들은 더 선호하신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로 선물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거는 로버트 참이 달려있는 이 키링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39만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프라다에서 39만원 키링 로보트 달려있는 거 요거 보고, 와, 프라다에 39만원짜리가 있다니 이렇게 놀랐었는데 루이비통 키링이 39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댓글에 써주세요. 자, 프라다 매장에 들어간 김에 프라다 지갑들을 같이 봅시다. 여러분, 프라다 지갑은 40만원대부터 50만원대까지 카드 지갑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사피아노 가죽에 프라다 로고가 달려있는 카드 지갑 꽤 괜찮은 것 같고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줄 생각인데 예산이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다. 그러면은 프라다 카드 지갑 너무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다시 또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프라다 너무 예뻐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발렌티노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발렌티노 매장에서도 직원분께 50만원대 선물로 괜찮은 거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지갑들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지갑들이 50만원대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이 깔끔한 발렌티노 로고가 한쪽에 달려있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고, 컬러는 마시올프가 블루 지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지갑으로 한번 이번에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에서 선물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저희 예산은 약간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몽블랑이라는 브랜드의 남성용 지갑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몽블랑도 명품 브랜드고 지갑의 가죽의 퀄리티가 되게 좋고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몽블랑 마크가 이렇게 깔끔하게 달려있는 게 세련됐어요. 남자들이 웬만하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몽블랑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보테가 베네타 지갑이에요. 인트라치아토 형식의 카드 지갑인데 요 뒤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한쪽에 있고 요거를 펼치면 카드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오는 지갑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쇼프한테 연애할 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쇼프한테 맨 처음에 이 보테가 베네타의 카드 지갑을 선물을 해줬고, 두 번째 선물로는 에르메스 H 로고가 달린 스웨이드로 된 구두였습니다. 편하고 부드럽고 엄청 아껴서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처음에 갔던 프랑스 여행에서도 이 신발을 챙겨가서 같이 신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에르메스 구두는 참고로 그때 구매할 때 130만원대였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열광할 만한 제품인데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90만원이더라고요. 새로 나온 제품이요. 이렇게 빌딩처럼 생긴 거. 한 달 정도는 되게 열심히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개봉할 때 그날 설치를 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게임을 엄청나게 재밌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자친구가 혼자 하겠죠. 저는 마쇼프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주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 취향이니까요. 남자친구가 너무 이제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주면 정말 좋아하긴 할 거예요. 진짜 이런 선물 추천 영상들 시리즈 이유라티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벌써 몇 한째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영상이 다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요. 요거 시리즈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